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IX에서 to do clocks, 클라드입니다. 클라드. 왜 클라드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좀 이따 보죠. 그래서 요게 그 내용입니다. 이번에 다루는 내용은 hierarchical data 해서 generating IDs, ID와 그리고 entry를 업데이트하는 방법, ID를 만들어내는 방법과 엔트리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그게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지금 예제 있죠? 요것을 이렇게 넣고 그리고 실행시켜보면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요 결과가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이중과서 많이 달라졌죠. 첫 번째는 저 auto ID라고 하는 필드가 만들어졌고, 다음에 엔트리라고 하는 필드로 만들어졌고, 그 속에 이렇게 맵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맵은 이런 필드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 두 개, 세 개가 들어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아규먼트로 전달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to do list new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냈고, 그런 다음에 아규먼트를 얘와 얘를 전달했는데, 그죠? 전달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죠.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봐야겠죠. 그래서 to do list new 이게 뭔지 볼까요? 이번에는 이런 게 나왔습니다. 맵이 나온 게 아니라 to do list라는 스트럭처가 나왔어요. auto id entry 이렇게 됐습니다. 요건 이제 new가 지정된 부분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죠. new to do list struct를 return하러 되어 있어요. 그죠? to do list struct 얘가 뭐예요? 예. 얘가 바로 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to do list라는 스트럭트를 우리가 정의했으니까 걔를 이제 리턴하는 겁니다. 얘가 첫 번째 아규먼트, 첫 번째 아규먼트로서 전달되는 것이 map의 add entry에 여기에 to do list로 전달되는 게 요게 전달됐죠, 그죠? 두 번째 entry로 전달된 게 뭐죠? 두 번째로 전달된 것이 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와 얘, 첫 번째 엘리먼트는 얘가 되고, 두 번째 아규먼트죠. 아규먼트는 얘가 들어갔습니다. 얘가 들어간 거죠. 요 두 개가 들어가서 add entry 내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니까, 첫 번째 먼저 map 돼서 entry id to do list auto id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push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은 map 돼서 a 이 map 있죠. map 있고 거기다가 b라는 키에 새로운 값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새로운 키, 새로운 값이 맵 속에 추가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미 있는 값이다 그러면은 그 값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죠? 업데이트를 시키거나 아니면 새로운 엘리먼트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맵풋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ID 맵풋에서 엔트리가 있죠. 엔트리는 왜 전달했잖아요. 전달한 엔트리가 어떤 건가요? 여기 우리 전달한 엔트리죠. 엔트리에다가 다음에 ID를 줍니다. ID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주는 거예요. 이 이름에 대응하는 값은 to-do list의 auto ID. to-do list의 auto ID니까 요 1이죠. 그죠? 그래서 ID 1. 요게 추가되는 거죠. 이게 추가된 게 이겁니다. 그죠? 추가된 요렇게 이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만들어진 게 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럴 것인 게 아니라 또다시 맵, 똑같은 맵풋입니다. 이번에는 to-do list의 entry라고 하면은 지금 텅 비어 있는 요거잖아요. 이거죠. 여기다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to-do list의 auto ID 1번이죠. 1번을 넣고 다음에 만들어진 엔트리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엔트리즈 속에 이기죠. 여기다 1 넣고 그에 대한 값으로서 방금 만들어진 요걸 넣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트가 만들어지죠. 그죠? 이 과정을 밑에서도 또 하고 두 번 반복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auto ID는 할 때마다 어떻게 되냐니까 add entry 하고 난 뒤에 어디 있나요? 이렇게 보시면은 return 되는 값이 보시면은 to do list에다가 entries에는 new entries 이거 왜 만들어 요겁니다. 이거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auto ID는 이 이전에 있던 ID에다가 플러스 1을 시켜줬죠. 플러스 1을 시켜주니까 이렇게 1, 2, 3, 나중에 4가 튀어나오죠. 그죠? 그리고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또 이 부분입니다. 이 to-do list에다가 이 부분을 넣어서 그런 다음에 예, to-do list에다 이걸 넣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에 to-do list는 처음에 뭐가 있었나요? 처음에는 텅 비어있는 여기에 있었죠. 그죠? 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요게 추가되고, 그죠? 또다시 호출했을 때 이게 또 추가되고, 또 세 번째 호출했을 때 얘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맵에 엘러먼트를 추가하는 방식은 요 방식이죠. 요렇게. 말 그대로 맵입니다. 그죠? 근데 투두리스트는 스트럭트잖아요. 스트럭트니까 맵이 쓰고 있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구조로 동작을 하게끔 구성을 한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겠죠. 사실 얘는 필요 없어요. 얘는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 문장은 지금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문장입니다. 왜냐니까 이미 여기 아이디가 있는데 안에 또 아이디를 넣어둘 필요가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그죠? 그래도 일단은 넣어뒀습니다. 쓸모가 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목적이니까. 자, 그렇게 한 거고, 그리고 불러오는 방식은, 불러오는 방식은 이렇게 불러오면 됩니다. 투드리스트에서 어떻게 되냐니까, 보시다시피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그래서 자, 여기서 투드리스트에서 날짜를 준 겁니다. 지금 투드리스트에 뭐가 들어있는지부터 볼까요? 뭐가 있는지 보니까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2018년 12월 19일에 올렸던 것만 내가 보고 싶다. 검색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검색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종의 서치 기능이 되겠죠. 했을 때 투두리스트 얘가 전달되고 전달되었죠. 다음에 키 얘가 전달되었어요. 지금 얘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 것을 찾아와야 됩니다. 그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렇게 두 개를 찾아냈습니다. 찾아내어서 요 알맹이만 딱 꼽아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랬는데 어떻게 되나요? 이걸서 이렇게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방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처음에 투두리스트의 엔트리즈만 뽑아냅니다. 뽑아내면은 요만큼만 뽑혀 놓죠. 그죠? 이만큼만 뽑혀서 여기에 전달돼요. 스트림 필트. 스트림 필터가 하는 역할 마찬가지입니다. 예제 잘 나와 있습니다. 필터 보시면은 스트림 필터 1, 2, 3 냄 나머지가 제로가 되는 것을 골라내라. 그러면은 이렇게 2 딱 뽑혀 놓는 거죠. 그죠? 근데 스트림은 그 자체로는 답을 만들어 내질 않아요. 뒤에 이남을 붙여줘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었죠. 지난 에피소드에. 그죠? 스트림은 레이지합니다. 레이지하니까 누가 자기를 불러줄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누가 불러주는 게 이남이에요. 그죠? 이남이 불러주면은 이렇게 답을 보내주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 스트림 필터도 이렇게 지금 여기서 요 값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아기먼트 얘는 날려버리는 거예요. 얘는 필요 없다는 거죠. 키입니다. 얘가 키예요. 키 1, 2, 3. 1, 2, 3은 날려버리고 엔트리. 엔트리가 뭐죠? 엔트리가 뒤에 있는 요 부분입니다. 그죠? 맵이죠. 뒤에 있는 맵만 뽑아내는 겁니다.